아침 맞지? 다들 얼른 와라. 어? 꼭 씻는다. 야, 진수성찬이네. 어이구. 아, 근데 누나가 웬일이야? 큰 떠났다가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한 모양이네. 당근이지. 자, 어서 먹어. 자, 네. 이야, 최고야, 최고. 어떠냐, 소라야? 인정. 인정. 조금 있다가 다시 이삿짐센터 불러서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. 이렇게 무식하게 해치우면 내가 여기 다시 들어와 살 줄 알았어? 이런 억지가 어딨어. 화영아. 제발 이러지 마. 그냥 가면 놔두면 될 걸 왜 이렇게 날 괴롭혀? 괴롭히고 누가 괴롭혀? 이게 다 널 위해서. 글쎄, 날 위한다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라고. 엄마. 내가 이런 말 끝까지 하기 싫었는데, 화영아, 이제 엄마 너랑 같이 살 날 얼마 없다. 살고 싶어도 못 살아. 엄마 암이래. 아, 그게 무슨 소리야? 누나 진짜 암이래? 무슨 암이야? 엄마, 회사에서 다 같이 건강검진 받았는데 목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후두암이랬다. 누나! 엄마!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.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. 당장 병원 가봐. 치료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. 그러니까 화영아, 당분간만이라도 엄마 옆에 있어줘. 제발 이 불쌍한 엄마 버리지 말고. 내 바람은 오직 그거 하나뿐이다.